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체들의 체감 경기가 외환위기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주된 원인으로 정치 갈등에 따른 사회 혼란을 꼽았습니다.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에 막기 위해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막아왔지만 이젠 정부가 직접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짚어봤습니다. 대구에도 소녀상이 생깁니다. 오는 3.1절에 세워질 예정인데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농촌 난방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마을 단위 LPG 저장 탱크를 설치하면 도시가스보다 오히려 저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 경북 지역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가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표로만 봐도 1998년 외환위기에 버금갈 정도라는데 현재 경제 상황을 빗대어 빙하기라고 말하는 기업인들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기 침체에 기업들이 투자와 신규 채용까지 꺼리면서 불황이 불황을 부르는 악순환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성서공단에 있는 이 기업은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에서 사들인 철강 코일을 압축과 열처리 등으로 가공해 자동차 부품, 가전 부품 업체에 판매합니다. 20여 년 전 창업한 뒤 외환 위기도 겪고 불황의 파고도 여러 번 경험했지만 특히 올해 경기는 빙하기만큼이나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사실은 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되고 그다음 수요는 줄니까 기업들이 중간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2,4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경기 전망지수를 조사했더니 전분기보다 무려 18포인트나 급락해 68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기업들의 경기 전망지수는 71, 경북은 68로 전국 평균과 대동소이한 걸로 나타났는데요. 이 체감 경기가 극도로 나빴던 1998년, 즉 외환위기 직후 수준과 비슷한 실정입니다. 나쁘게 전망하는 이유로 정치 갈등에 따른 사회 혼란 때문이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40%로 가장 많았고 자금 조달의 어려움, 기업 관련 규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전국 불안으로 투자와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고 중국의 성장 둔화와 미국의 보험 위기 강화 등으로 내수와 수출 모두 힘들어질 것이라고 보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실업난을 기록한 가운데 기업들이 경기 악화로 투자와 인력 충원에 더욱 인색할 수밖에 없어 경기 침체를 가중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죠. 하지만 지난달부터 계속된 겨울답지 않은 포근한 기온으로 얼음 썰매장은 개장도 못하고 있고 과메기 매출은 30%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추위가 점차 매서워지고 있습니다만 올해 겨울 장사는 그리 신통치가 않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두터운 외투를 입은 청소년들이 눈 썰매장을 힘차게 미끄러져 내려옵니다. 겨울은 역시 눈. 친구와 함께라면 웃음꽃이 피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여기서 볼 때는 별로 안 높아 보여서 재미없어 보였는데 막상 올라가서 타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하지만 지난달 17일 연 이 놀이시설은 눈 썰매장 세 곳 가운데 두 곳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에 눈을 만들어도 낮에는 녹아버려 가장 긴 코스는 놀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관계로 눈을 많이 만들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날씨가 주말에는 추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 얼음 썰매장도 얼음이 제대로 얼지 않아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논 5천여 제곱미터의 물을 채워 지난달 24일 개장을 하려 했으나 취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언 얼음 두께는 2cm 정도로 썰매를 타고 즐기기에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썰매 천여 개는 창고에 잠자고 있고 새로 만든 매표소도 놀리고 있습니다. 8년째 지금 저희들이 전통 얼음 썰매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처럼 이렇게 이상 기온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못한 경우는 처음입니다. 겨울 별미인 구룡포 과메기도 포근한 날씨와 경기 침체 탓에 30% 이상 판매액이 줄었습니다. 이달 들어 포항의 평균 기온은 6.1도, 안동은 2.4도로 예년 평균보다 4도 이상 높았습니다. 지난달 평균 기온도 예년보다 2도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추위가 부담인 주민과 달리 겨울 특수를 벌이는 주민과 상인들은 추위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분석한 지난해 11월 경북 동해안 지역 실물 경제는 모두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조업의 경우 포스코의 철강 생산량이 줄었고 서비스업은 경주 지진의 영향으로 관광객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소비는 중대형 유통업체 판매액이 감소로 전환됐고 투자는 제조업 설비 투자가 소폭 상승한 반면 건설 투자는 감소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우리의 아픈 역사를 잊지 말자는 취지로 설치된 것이 바로 평화의 소녀상입니다. 지난달 부산 동구청이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은 일이 있었죠. 평화의 소녀상이 대구에서도 다가오는 3.1절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부산 동구 일본 총영사관 앞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 우여곡절 끝에 자리 잡은 소녀상에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할구청이 철거에 나섰다 전국적인 비난을 받은 이후 소녀상을 설치하려는 대구와 여수, 광주 등 10여 곳의 움직임에도 관심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6월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꾸려졌고 지금까지 2천여 명이 6천여만 원을 모았습니다. 오는 3.1절에 설치를 목표로 소녀상은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평화의 소녀상의 의미를 잘 살리기 위해 이곳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이 설치 위치로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구여상에 태극기를 든 평화의 소녀상이 있지만 접근성이 떨어져 관심이 덜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지나치더라도 그곳에 평화의 소녀상이 서 있다. 지금 이 한일 관계는 어떻게 풀리고 있지? 위안부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고 있지? 그것이 스쳐 지나가는 상황이라도 한 번쯤 돌아보고 하는 그런 계기만. 대구 중구청은 위안부 역사관 앞이나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녀상에 대해서는 뭐 설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죠. 그거는 이제 좋은 뜻으로 그죠. 우리 또 교육적 효과 같은지 다 좋습니다. 예. 법상도 도로상에 그걸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도로 점령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주 등 일부 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어 직접 소녀상을 관리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와 인권을 상징하는 대구 평화의 소녀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지난해 11월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로 지금까지 3천만 마리가 넘는 가금류가 살처분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기 위해서 그동안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금지해왔는데 지난달부터는 정부가 직접 나서서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어찌 된 이유인지 신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금호강에 설치된 무인 센서 카메라에 야생오리 떼들이 쉴 새 없이 먹이를 찾는 모습이 보입니다. 야생오리들이 먹고 있는 먹이는 대구지방관경청이 지난달부터 매주 한 차례씩 먹이주기를 통해 제공한 것입니다. 먹이주기를 해서 한쪽에서 이제 일정한 서식지에서 먹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먹이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먹이주기 행사를 막아왔던 정부 방침과는 상반됩니다. 환경당국은 왜 먹이주기에 나선 것일까? 지난달 대구 동구에서 발견된 큰 고니 사체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는데 사체가 발견된 장소는 서식지가 아닌 인가와 농경지 부근이었습니다. 먹이가 부족해 이동하다 폐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환경부와 야생동물 전문가들은 조류 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으로 철새 서식지에 먹이주기를 실시하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환경당국의 지적과 달리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철새 먹이주기를 하면 사람을 매개체로 AI가 확산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야생조류의 농가 주변으로의 이동이 AI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는 목소리에 최근 환경부의 건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우리나라에 전파된 지 13년이란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정확한 전파 경로와 방역 대책을 찾지 못한 농림축산식품부. 올해만 살처분한 가금류가 3천만 마리에 달하는 역대 최악의 피해가 왜 발생했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농촌 생활을 더 힘겹게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난방비 부담입니다. 도시가스로 겨울을 날 수 있는 도시와 달리 농촌은 난방비 폭탄을 맞고 있는데요. 그런데 마을 단위 LPG 저장 탱크를 설치하면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마을 중앙에 LPG 저장 탱크가 설치돼 있습니다. 배관을 깔고 각 가정의 가스보일러 교체까지 총 3억 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 비용을 국비와 지방비로 90% 충당하고 나머지 10%, 대략 60만 원은 자부담했습니다. 난방비 절감 효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기름보다는 당연히 싸고 연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주민들은 체감하고 있습니다. 연탄하고는 뭐 거의 좀 대등한데 아침 저녁을 갈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고. 산자부 조사 결과 도시가스 가격을 100원으로 봤을 때 기름은 157, 배달용기 LPG는 167원으로 비싼 데 반해 이 마을 단위 LPG는 83원으로 도시가스보다 싼 걸로 나타났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서 LPG 가격 자체가 낮아진 데다 LPG 가격 자율화로 최저가의 경쟁 입찰을 받고 배달 LPG에 비해 유통이 한 단계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난방비 절감 효과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 물량은 매년 30개 마을 정도. 경북으로 봤을 때 두세 개 마을에 그쳐 경상북도가 올해부터 지방비를 세워 자체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가구들이 집중화된 마을들이 사업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올해 경북 자체 사업량은 5개 마을. 그런데 매년 20개 마을 이상이 신청을 해와 농촌의 연료비 폭탄을 막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확대가 절실합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상주 영덕고속도로 개통 이후 영덕을 찾은 관광객이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8일까지 영덕을 찾은 관광객은 3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배 정도 늘었습니다. 특히 AI로 해맞이 축제를 취소했는데도 25만 명이 영덕을 찾았고 강구항의 경우 주말과 휴일 관광객이 30% 정도 늘었습니다. 그동안 대구 성산과 달성군 일부 지역에선 표준 FM 주파수 96.5MHz로 MBC 라디오 청취가 어려웠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구문화방송이 새로운 주파수 100.3MHz로 시험방송에 들어갔습니다. 양관희 기자 전해드립니다. 대구 달서구 와룡산 정상부근 대구문화방송 표준 FM 방송 중계소의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주파수 100.3MHz로 지난달부터 와룡산 중계소에서 라디오 시험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주파수의 주된 방송 권역은 기존 MBC 표준 FM 96.5MHz의 난청 지역인 성서와 달성 일부 지역 24만여 가구입니다. 수십여 년 동안 이 지역은 팔공산에서 오는 전파가 와룡산에 가로막혀 난시청 지역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대구 MBC 표준 FM을 100.3MHz로 깨끗하게 청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대구 MBC에서는 난시청 해소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험방송이 시작되면서 해당 지역 청취자들도 새로운 주파수 100.3MHz로 MBC 표준 FM 라디오 방송을 생생하게 듣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즐거운 오후 2시 류광국입니다. 돌리동 지하인데요. 예. 지하에서 일하고 듣고 있는데 정말 잘 들립니다. 100.3으로 말입니다. 이 주파수의 정식 개국은 준공 검사가 끝나는 올해 4월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성서와 달성 일부 지역의 디지털 TV 난시청도 해결하기 위해 올 상반기 와룡산 DTV 방송보조국 개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동료 시의원 소유의 땅 주변에 도로가 나도록 대구시 압력을 넣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창은 전 대구시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5 형사단독 최은정 부장판사는 김 전 시의원에게 시의원 간 사적 친분에서 청탁을 받아 공무원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면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부당하게 얻은 토지 두 필지를 몰수했습니다. 대구 지역 일부 기초단체장이 새누리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으로 합류하고 있지만 경북 지역 기초단체장들은 대부분 새누리당 잔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남효진 구민시장은 새누리당 탈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고 박고생 김천시장 역시 정치적 상황과 변화에 따라 이 당 저 당을 기웃거리는 것은 지역 정서와도 다르다면서 탈당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법무부 법사랑위원회 대구 달서구 협의회 위원 일동이 100만 원, 성주군 성주읍 성주난원 김대진 씨가 100만 원, 경산 서부 일동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150만 원, 경산 서부 일동 주식회사 신한의 김주현 씨가 50만 원, 성주군 성주읍 경산 1, 2 주민들이 55만 원, 성주군 벽진면 주식회사 정한 그린테크에서 100만 원, 경산 서부일동 부영 우리아파트 주민들이 60만 원, 성주군 아세아농기계 대리점 이기상 씨가 50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기상청은 지난해 경주 지진 여파로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횟수가 평년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청은 디지털 관측을 시작한 지난 1999년부터 2015년까지 규모 2 이상 지진 연평균 발생 횟수는 47.6회인데 비해 지난해 지진 횟수는 254회로 5배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5조 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범죄 수익금 일부를 은닉한 조 씨의 아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부장판사는 30살 조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아버지와 공모해 범죄 수익을 숨겨 죄가 무겁지만 개인적인 이득을 챙기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한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9개월을 판결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민설명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단은 오늘 성주군과 달성군 주민들을 상대로 대구공항 통합이전 주민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 팽팽히 맞서면서 설명회 도중 고성이 오가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을 막고 인체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오늘 경상북도청 구내식당에서 직원 800여 명이 점심으로 삼계탕을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경보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